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103번째 시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차두원 박사님, 솔트 앤 페퍼, 히끗히끗 우리 차두원 박사님과 함께 모빌리티의 미래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부에서는 모빌리티의 현재 상황 그리고 가까운 미래 좀 살펴봤고요. 2부에서는 좀 장기적인 비전을 한번 좀 저희가 네, 먼 미래 예, 여쭤보도록 하죠. 일단 그 자동차의 미래를 보려면 CES 한번 또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작년에 갔다 오셨어요? 작년에 이제 중국. 네. 중국에서도 이제 CES 아시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거길 다녀왔고 왜냐면은 이제 미중 관계 때문에 서로 이제 참여를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다음 주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전체 CES 보러 가고 중간에 이제 도쿄 모터쇼도 갔다 왔죠. 우리 업체들도 CES 가서 좀 뭘 많이 합니까? 예, 요번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래 도시 네. 해가지고 플라잉카 중심의 미래 도시의 컨셉을 예 발표할 예정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그래도 약간 저 좀 주죠 이렇게 힌트 같은 것들을. 예, 보도 자료를 뿌렸고요. 네. 지난 12월에 뿌렸고 그걸 기점으로 좀 제가 저도 보고 있고 가서 이제 뭘 좀 확인해야 될지를 정리하고 있죠. 네. 플라잉카를 현대에서 만들어요? 만들 수도 있고 협력을 할 수도 있고 예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이 있겠죠. 컨셉을 보여주겠죠. 컨셉. 지금은 다 컨셉 단계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완성차 업체들이나 이제 우버나 이런 대규모 TNC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예, 플라잉카에 다 꽂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이게 저는 혁신의 현기증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단계에 도달해 있죠. 네. 네. 현기증 나는 혁신? 예, 그러니까 현기증이라는 걸 제가 왜 정의를 했냐면은 남들이 했어? 발표했어? 그럼 우리도 해야 되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발표를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상용화라든가 아니면 프로토타입 단계에서는 또 변화할 수 있겠죠. 여튼 혁신의 현기증 단계는 예. 현기차가 우승일 거예요. 실무진들이 가장 현기증 일어난 단계죠. 현기증. 네. 현기차. 그 플라잉카라고 하면 그냥 네. 생각나는 거는 일종의 뭐 헬리콥터 같은 거 아니에요? 드론 형태도 있고 사실은 네. 이제 우버 같은 경우 지금 헬리콥터로도 시험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플라잉카라 그래서 꼭 차에 날개 단 개념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헬리콥터를 그냥 뭐 소형화 혹은 뭐 다양화하는 거 정도가 그 혁신이라고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저는 갑자기 좀 들긴 하고요. 그렇죠. 뭐 그런 형식으로 지금 현기차 현대도 CES를 준비하고 있고 다른 네네. 업체들은 뭐 어떤 것들 혹시 뭐 얘기 좀 나온 게 있습니까? CES 이번에? 아, 국내 업체요? 아니면 뭐 해외 업체 글로벌. 네. 일단 GM은 이번에 못 나오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GM 같은 그 경우가 노사분규 때문에 아, 그래요? 출품한 제품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노사분규 심각합니까, 그게? 심각해요, 지금. GM이라는 그 업체가 못 나올 정도면 그렇죠. 네. 그렇고 일단 도요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요타. 이제 그 지난해 도쿄 모터쇼에 거의 모든 전력을 쏟았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 뭐 나올 거 다 나왔군요. 다 꽤 거기 다 나와가지고 그 뭐 기존 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는 제가 정의한 건 무빙 스페이스라고 정의를 했었거든요. 그 도쿄 모터쇼에서 예, 예, 이팔렛이라는 그 셔틀이 나와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었고 그다음 네. 이폼이라는 무빙 스페이스가 나왔는데 그 차에 타면은 차에서 뭐 음악을 녹음할 수도 있고 뭐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그 차에서 운동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우리 운동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공간을 이동시킨다는 개념을 갖고 나왔는데 이번에도 CES에서도 거의 뭐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에서 운동하면 너무 웃긴다. 예를 들면 제가 네. 옥동에서 여의도 가는데 그렇죠. 차 안에서 러닝머신 뛴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뛰면 되는데 컨셉이죠. 그런 컨셉으로 미래를 바꾸겠다라는 게 사실은 이제 모터쇼라든가 CES의 하나의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마 뭐 혼다도 그렇고 많은 이제 그 티어원들이 들고 나온 게 뭐냐면은 네.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미래 차에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고 그걸 위해서 어떤 기능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면은 작가 쉬는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자율주행차 안에서 뭐 할 것인가. 네네. 예, 뭐 침대를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일을 하진 않겠지만 빔도 쏠 수 있고 그다음에 영화도 볼 수 있고 이제 VR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개념들의 제품이 나오고 자율주행이
차량이 기존 차량과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가 또 되게 큰 이슈거든요. 기존 차량들과의 상호작용? 예, 나는 자율주행차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내가 움직이는 방향, 예를 들어서 다음에 이제 우회전할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일반적인 차들한테 네.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네. 보여줘야 자연스럽게 그렇죠. 녹아내... 사회적인 수용성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앞에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지나가니까 뭐 비켜주세요라든가 이런 이제 어떤 음성 시그널까지 날리는 그런 좀 디테일한 기술 제품들이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혹시 독일 3사들은 뭐 별로 없습니까? 아, 독일 3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일 뭐 앞서 나간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테니까. 네. 그 잠시만요. 네. 제가 BMW 같은 경우에 이제 얘는 이제 i3라는 차 컨셉을 들고 나왔어요. i3. 네. 전기차요? 네, 그렇죠. 네. 이걸 들고 나와 가지고 이제 이 차 안에서 이제 뭘 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이걸 이제 아마 쇼에서 보여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여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우디는 제가 특정하게 아직 파악은 못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임러 벤츠 같은 경우에는 EQC 400을 전시할 거고 그다음에 EQS라는 컨셉카를 보여줄 겁니다. 그럼 어떤 특징 있는 차예요? 이거 전기차죠. 이제 전기차고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제는 상당히 이제 럭셔리 차인데 이 EQC 4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구매 가능한 차고 EQS 같은 경우에 이제 미래를 보여주는 차라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럭셔리함을 얘네들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얘네 디자인 컨셉이 뭐냐면 서스테이너블 인텔리전트 럭셔리. 갖고 이제 그 고급 시장을 지키겠다는 네네. 거죠. 예. 그런 컨셉들이. 네네. 그 연료, 그러니까 연료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 구동의 힘은 어쨌든 거의 모든 저 메이커들은 다 전기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거의 전기죠. 뭐 수소도 현대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거고 전기가 어쨌든 뭐 환경 문제도 있지만 또 자율주행 이쪽에서는 엔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가 이제 갖고 있죠. 전기로 이제 대부분 간다고 네. 봐야 되겠군요. 네. 자, 독일 3사나 주요 메이커들이 이번 CES에서 보여줄 내용들. 근데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전기를 쓰느냐 뭐 이 연료를 쓰느냐 문제보다도 차 내부를 어떻게 하느냐 고민들을 메이커들이 많이 하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이제는 메이커들이 뭐 자율주행과 공유라는 컨셉을 가지고 움직이기 네. 때문에 차 인테리어라든가 내부 디자인을 굉장히 중시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왔죠. 어차피 차마다 특징이 이제 예전에는 뭐 우리 엔진이 더 좋고 저기 엔진이 더 좋고 이런 게 있었지만 그쪽의 차이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죠. 퍼포먼스의 차이보다는 이제는 뭐 사용성의 차이, 사용자 경험의 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내장이란 이런 것들을 많이 네, 신경 네. 쓰는군요. 네. 요번에 뭐 K5도 굉장히 잘 나왔다 하더라고. 아, 아내가? 네. K5 시승기를 내가 몇 개 읽어봤는데 네. 왜 BMW3를 돈을 모르겠다?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정도로 막 호평이 나오더라고. 네. 이게 대부분 인테리어 플러스 펑션. 첨단 기능. 아니, 첨단 기능. 그렇죠.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K5가? 네. 그래요? 굉장히 많은 자동차 매니아가 그런 걸 몰라요? 아, 저는 K5 중고 없다고. 중고. 아, 그래요? 아니, 그 말씀 많이 들으셨죠? 네네네. 소나타도 잘 나왔다는 얘기는 좀 들어서는데. 현대차의 그 이제 디자인? 인테리어 굉장히 높아졌죠, 사실은. 안에도 그렇고 이제 첨단 기술을 채택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고. 그러니까 이 시트만 해도 네. K5 선에서 그냥 통풍 시트가 나온다는 거야. 그렇죠, 굉장히 네? 중요하죠. 통풍이 진짜 중요하죠. 네. 여름에 장거리 달리려면은. 그렇죠. 아니 통풍 때문에 지금 K5 칭찬하신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아,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데. 아, 뭐 지금 첨단 뭐 하나 좀 나올 줄 알았더니 통풍 시트를 갖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여튼 우리 업체들도 안쪽에 신경을 굉장히 좀 많이 쓰고 있고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 그렇죠. 이제 그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도 글로벌 메이커니까요. 네. 꽤 오래됐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의 눈높이도 굉장히 높죠. 그걸 만족을 시켜야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대시보드나 이쪽에 그냥 싹 그 디스플레이로 가는 경우들이 많겠군요, 이제는.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트라든가 그다음에 내부의 디자인을 내가 차를 사용하는 목적에 맞게 이제 그 재배치 가능한
그런 제품들도 이제 컨셉 단위지만 이제 자율종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죠. 아, 나의 수요에 맞는, 그쵸? 나의 요구에 맞는. 그렇죠. 어. 아니 그 뭐지 SM6인가 그것도 제가 얼마 전에 타봤는데 네. 이만한 저 태블릿 PC 같은 게 하나 그냥 밖에 있어요. 테슬라도 그렇잖아요. 테슬라가 시초였죠. 아, 네. 그 테슬라가 처음에 네. 그거를 그러니까 태블릿 사이즈로 17인치를 그 차 안에 넣었을 때 그냥 시끄러웠었어요. 왜냐면 우리 비주얼 디스트랙션이라 그러잖아요. 그 운전하면서 거기서 인터넷 아. 하고 그러면 사고 나니까. 네네네. 근데 제 기억에 그때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했죠. 차는 더 이상 차가 아니라 IT 디바이스다. 그러면서 이제 굳이 그 이제 시선을 많이 뺏는 그 태블릿 같은 경우도 차에서 문제 없다. 그걸 봤던 기억이 나요. 제가 비주얼 디스트랙션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새로 나온 차들은 대체로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기존의 차들의 이제는 뭐 충돌 감지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이제 첨단 장치들이 붙으면서 인간의 네. 한계 아니면 인간이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 혹시 우리 박사님 생각하실 때 네. 그러니까 뭐 한참 그 뭐죠? 그 두 바퀴 양쪽 네. 바퀴 이렇게 서서 이렇게 쭉 가는 네. 뭐 이런 애들도 참 처음 났을 때 신기했고 그렇죠. 뭐 신기한 애들 참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앞으로 뭐 이렇게 막 신기한 애들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혁신적인 건 아님 뭐 이제 완전히 우리의 라이프 사이클을 바꿔줄 혹은 우리의 기존 관념을 좀 깨트려줄 만한 신 모빌리티 제품 이런 건 이제 없습니까? 혹시 예상되는 게? 뭐 기업들이 생각하는 건 이제 플라잉카고요. 최종 목적지는 플라잉카고 아. 그다음에 두 바퀴에서 플라잉카까지 어떻게 이들을 가장 스무스하게 연결을 해주느냐, 심리스하게 이제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 디바이스 관점에서 보면은 가능한 건 지금 다 나온 것 같아요. 한동안은 아. 나르는 양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한동안은 지금 뭐 전동 킥보드에서 플라잉카까지는 이제 컨셉은 나왔고 일부 상용화 시작이 됐고 프로토타입이 나왔고 이들이 이제 어떻게 우리 사회에 안착하고 구현되느냐. 근데 사회가 수용하느냐, 네네. 그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짧은 거리는 그 두 바퀴짜리로 이동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조금 먼 거리나 시간이 좀 걸릴 만한 데는 플라잉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제 아니면 이제 자율주행자동차로 가고, 요 정도 컨셉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될 모빌리티 사회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좀 바뀐 게 뭐냐면 두 바퀴는 이제 각광고리라 생각을 했었는데 전동 킥보드 데이터를 보면은 업체분들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뭐 서울에서 경기도도 넘어가고요. 이게 킥보드 타지고? 네네네. 이게 시속 25km로 달리잖아요. 공유 네. 같은 경우에는 네. 길 막히는 시간은 걔가 더 빠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우버 데이터를 보면은 그들이 이제 인수한 점프 바이크가 우버X의 시장을 사실은 잠식을 하면서 이제 네네네. 점프 바이크를 우버가 인수를 했고요. 점프 바이크는 뭐예요? 아, 점프 바이크로 전기 자전거하고 전동 킥보드 서비스 업체입니다. 미국에 우리나라에는 들어올 거예요. 우버 브랜드로 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되고 있고 우리나라 공유죠? 네네네네. 우리나라 택시 기사분들도 이제 간파하셨더라고요. 두 바퀴가 우리 시장 잡아먹고 있다. 아 네. 지금 혹시 서울의 네. 이 교통 상황과 네. 10년 후 교통 상황은 많이 달라집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점을 쳐야 되나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대중교통이 이제 잘 된 국가 중에 하나죠. 그 가격도 그리 비싸지는 네, 않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버X라든가 이런 게 진입하기 힘든 측면도 있었는데 지금 10년 후를 제가 감히 뭐 예측을 해보자면 뭐 새로운 이동수단이 들어온다면은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뭐 자율주행차 정도 정말 빨리 들어온다면 그 플라잉카 네네.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기존의 교통수단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그 다음에 그 이동의 격차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동의 격차 네. 그러니까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솔직히 고가잖아요. 네. 기존의 대중 운송수단이라든가 전통적인 그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고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경제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나 이렇게 몰리면서 대중교통 수요가 떨어지면 당연히 투자 재원이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좀 굉장히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이 활용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들에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또 어떻게 또 보존을 해야 될 것이냐 문제도 있고 예. 그 부분은 참 우리가 많이 막 새로운 기술이나 뭐 새로운 형태의 뭘 보면서 환호는 했는데 아, 그 부분은 많이들 놓칠 수 있겠군요. 아, 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도시 이동 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경제력하고 모빌리티, 그러니까 이동의 시간하고 굉장히 연관이 돼 있어요. 뭐 북미라든가 유럽 잘 사는데 보면 보통 이제 그 국민의 90%가 1시간 안에 대도시에 도달을 합니다. 근데 저개발 국가를 보면 네. 1시간 안에 대도시에 들어가는 인구 비율이 한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도시가 뭐냐면 먹고 사는 터전이잖아요. 그리고 대도시에 금융, 의료, 교육 거의 모든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편안하게 빠른 시간 내에 이동하느냐 예, 굉장히 중요하죠. 도시 차원에서는 안전하게 그리고 예. 네. 근데 이제 많이 소득이 낮거나 뭐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 대도시까지 가는데 막 두 시간씩 걸리고 뭐 이러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뭐 서울도 뭐 강북, 강남 두 시간 걸릴 때도 있지만 예, 그런 문제를 빨리 좀 해결을 하고 네. 그런 분들이 이동의 격차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타격을 받지 않게 보전을 해줘야죠. 결국 이제 이 방송 또 듣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네. 내가 이제 뭐 지금까지 현대자동차 주식을 좀 샀었는데 재미없었지 현대모비스 샀는데 이거 좀 아니다 싶어서 아 이쪽은 아닌가 뭐 생각하시다가도 어쨌든 이 모빌리티 쪽이 그래도 급변하고 크게 성장할 것 같으니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느 쪽에 그럼 가야 되나 고민들 하실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일단 뭐 제가 어느 회사라고 추천해드리기는 그렇지만 네네네. 기본적으로는 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할수록 저는 부품주가 좀 유망하다고 생각을 부품.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쉐어링과 완성차 업체의 관계를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완성차 업체가 정말 그 납품하는 업체로 네. 변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그 비율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 와중에 누가 웃느냐. 네. 부품단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지금 완성차 업체가 R&D를 직접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기존의 제품들을 가져다 많이 조립해서 쓰잖아요. 그리고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요즘 모듈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티어1이나 그 밑에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죠. 그러니까 부품 업체들 중에도 티어1. 예, 티어1도 있고 그다음에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라면 네. 거기는 굉장히 이제 가치가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율주행에 들어서면서 저는 뭐 예전에도 어디선가 얘기를 했지만 정말 뜨는 건 서비스단하고 부품단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미국의 지금 저 자율주행 수준이 10이라고 보면 우리나라는 몇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기술, 인공지능 참 포함해서. 굉장히 이제 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네. 보통 한 70에서 80%, 7에서 8 사이라고 많은 분들도 보고 계시고 뭐 저도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정말 국내 최고 전문가 분들께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네. 5요? 평균이 5였어요. 미국의 수준의 반이다라고 깜짝 놀란 적은 있는데 일본은요? 일본은 한 미국의 9 정도? 많이 갔네 보이는. 근데 그게 이제 정책의 문제도 있는데 네. 그 자율주행차가 갑자기 이제 관심을 받게 된 게 뭐냐면 이게 예전에도 연구가 됐어요. 1990년도에도 한국에서도 했었고 네. 근데 한동안 기업들이 손 놓고 있다가 2009년부터 이제 구글이 이제 그 자율주행을 하다 보니까 2015년부터 나머지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도 뛰어들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몇 년 전에 시작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게 인프라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정부 투자나 방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정권 바뀌면은 성장 동력이 계속 바뀌어요. 네. 그 아쉬움이 커요. 그리고 이제 네. 기업도 뭐 요즘 힘드니까 세계 경제 위기도 있었고 멀리 바라보진 않았죠. 네. 중국은 혹시 네. 몇 정도 됩니까? 중국이 우리보다 더 위입니까? 뭐 저희 수준으로 보기도 하고 한국과 비슷하게 보기도 하고 한국보다 네. 좀 높게 보는 분도 계시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독일은 우리보다 높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그러면 주요 자동차 저 생산국들 가운데 우리가 꼴찌네. 그쵸.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술 수준 비교라 그러거든요. 네. 기술 수준 평가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일본,
독일, 미국, 아 그다음에 유럽 연합, 네, 약간 뭐 독일 몇 나라, 중국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그들과의 경쟁에서 많은 첨단 기술들이 저희가 지금 사실은 떨어지고 있죠. 아 그렇습니까? 네, 좀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는 미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R&D 투자 규모 절대 규모에서 저희랑 비교를 할 수도 없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력. 네. 그다음에 아까 그 시티 캐피탈리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정부에서 하라면 하잖아요. 다 그냥 밀잖아요. 국회가 네네네. 없잖아요. 네네. 이 국회가 없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아. 근데 어쨌든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푸시를 하면 그만큼 속도가 나죠. 네. 그게 무서워요. 네. 아, 우리는 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1990년대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도. 그래서 누적된 자산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인력이나. 사실은 적죠. 네. 끝으로 저 테슬라가 최근에 엄청 올랐습니다. 그죠. 아 진짜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오를 만한 뭐가 있어요, 진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판매 대수가 거의 전기차 같은 1위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한참 갈 것 같아요. 저도 테슬라 몇 년 전이었죠. 그 $100 주고 예약하는 거 있었잖아요. 모델 3. 맞아, 맞아. 예, 저도 예약은 해놓고 지금 뭐 그 주문하지는 않았는데 테슬라라는 차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차도 크고, 그러니까 막 부품 사이 막 손가락 들어갈 정도로 이제 오버지만 어설퍼요. 예, 네, 어설프죠. 마감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어설픔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뭐 오토파일럿 가끔 사고 나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많은 테스트를 거쳤고 네.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고 그다 하다 보니까 한동안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테슬라가. 들어요. 네. 자, 우리 차두원 대표님, 차두원 박사님과 함께 이제 우리 모빌리티 또 글로벌 모빌리티의 미래도 좀 저희가 짚어봤고요. 산업도 어떻게 좀 잘 전략적으로 공격할 건가 이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 자 끝으로 우리 모빌리티 선수들 뭐 네. 현재 산업에 계신 분들한테 아 이렇게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만약에 제언을 좀 주신다면 정책 제언도 좀 해주시고 네. 원래 그런 일 많이 하셨으니까 그렇죠 공기업에 있었죠 네. 뭐 스타트업에도 있었고 근데 일단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많은 회사들이 지금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같은 경우도 이제 전략기획본부라고 이제 담당 조직을 만들어서 기존 조직하고 융화를 하는 단계고 또 모빌리티라는 게 단순히 기존의 이제 차량 업체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뭐 카카오가 언제 튀어나올 줄 알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네. 뭐 통신 업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업종에서도 모빌리티 진입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분야가 어떻게 보면 돈하고 사람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그 돈과 사람을 어떻게 확보 모든 비즈니스가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새롭게 시장 진입은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그 실제 필드에 계신 분들이 고민이 많아요. 네. 그 이제 기존의 새로운 모빌리티부터 공부하신 분도 계시지만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모빌리티 분야에서 이렇게도 트랜스포메이션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굉장히 핫하지만 네. 아직은 이제 크게 돈이 되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노력을 해야 될 분야다. 투자를 해야 될 분야죠. 스스로 여전히. 개인한테도. 개인적인 그런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네네. 개인적으로 이제 노력해야 되는 분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혹시 뭐 저 머스크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올 만한 환경은 아닙니까 우리는? 아 글쎄요. 쉽지가 않는 모양이죠. 우리나라 뭐 일단 뭐 대기업이나 기업들 같은 경우는 폐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직원들이 이렇게 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뭐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싫어하고 회사 얘기를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사회 지금 뭐 기업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오픈돼야 되지 않을까? 오픈돼야 네트워크도 생기고 그 네트워크에서 없는 정보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지금 그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 구심점이 살 수 있는 건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네. 이 자동차 모델 이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솔트 앤 페퍼. 네, 그렇게 갖고 하나. 전기차 하나. 아, 근데 저기 내가 보니까 일부러 저렇게 지으신 것 같아. 그거 자꾸 물어보게 되잖아. 아, 그게 무슨 뜻입니까? 궁금증이 생기니까. 네? 우리 페이지 2도 도대체 무슨 그렇죠.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네네네.
자, 오늘 저희가 우리 모빌리티의 미래 한번 얘기를 쭉 해봤습니다. 2020년 벽두부터 여러분께 이 내용을 전해드린 것은 이게 앞으로 우리 사회에 가져다 줄 어마어마한 네.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한번 쭉 짚어봤고요. 뭐 이 분야는 저희가 앞으로도 쭉 관심 있게 계속해서 여러분께 업데이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솔트앤페퍼의 차두원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